울산 지역 산업단지 6곳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는데요. 울산시가 오늘 관련 기업들과 특화단지의 투자와 관련해서 공동협력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경쟁에 들어간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특화단지에 8천억 원 가까운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울산시를 포함한 7곳을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을 포함한 청주, 포항, 새만금 등 4곳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4곳은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인허가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지만 앞으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철저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숙명적 라이벌 관계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2차전지 분야 신생 신규 업체를 더 많이 끌어들여 지역의 투자를 이끌어내므로써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가 이 같은 추진 의지와 특화단지의 성공적 투자를 위한 의기투합을 위해 첨단 2차전지 특화단지 투자 공동협력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 규제라든지 또 기업 필요한 모든 땅이라든지 또 세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 울산 지방정부에서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노고를 취하하고 특화단지 육성과 공동협력을 다짐하는 선언문 발표도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화이팅!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신규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의 투자 협약도 있었습니다. 코리아 BTS에서는 550억 원을, 인캠스는 780억 원을, 세일전기는 3,160억 원을, 그리고 코스모화학은 2,460억 원 등 전체 7개사가 8천억 원에 가까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울산시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2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원스톱 2차전지 전주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전지와 이종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규제와 제도 개선 등 5대 전략 과제와 13개 핵심 세부 사업 추진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울산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 수도를 넘어 차원이 다른 세계적 2차 전지 산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